안녕하세요. 충산별공입니다. 이번 시간은 감국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제는 산국을 보여드렸었죠. 감국과 산국, 산국과 감국. 그 차이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어제 보여드렸던 그 산국 같은 경우에는, 꽃이 무지 작아요. 보통 한 1원짜리, 1원짜리에서 50원짜리 정도, 크기가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 감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원짜리, 그리고 100원짜리 이상, 500원짜리 동전만한 그런 크기들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크기로 이제 구분하기가 조금 이제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걸음을 잘줄 경우에는, 산국도 얼마든지 감국처럼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 느낌적으로 이게 많이 달라요. 어제 보여드렸던 그 산국 같은 경우에는 가지들이 많이 분화가 돼서 그 가지마다 상당히 많은 그 꽃송이들을 달고 있는 데에 비해서 이 감국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꽃도 많이 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국의 감자는 달감자입니다. 달감. 단국화다 해서 이제 차로 이제 많이 끓여 먹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그 쓴맛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뭐 크게 맛에서 많이 차이가 나거나 뭐 효능에서 차이 나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독이 없고 성질은 독이 없고 그리고 약간 서늘하면서 달고 그리고 이제 매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부인과 질환들에 상당히 좋아요.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이제 쑥처럼 생긴 애들 있죠? 이런 쑥처럼 생긴 애들. 뭐 잉모초부터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자분들의 이런 어떤 냉증이나 이런 부인과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이런 종류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랑 크기가 비슷하죠? 옆엔 뭐 50원짜리 만하기도 한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같은 개체에서도 한 나무에서도 50원짜리 만한 게 있고 100원짜리 만한 게 있고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여기는 이것도 같은 국화입니다. 감국인데 크기가 500원짜리 동전이 가리고도 남을 만큼 더큰 이런 개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국과 감국을 또 비교하는 또 쉬운 방법이 두 개를 같이 봤을 때 잎이 꽃은 감국이 더큰데 비해서 잎은 감국이 오히려 산국보다 더 작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 쉽게 구별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지의 분화가 많고 꽃송이를 많이 단 것들이 산국이 되겠고 그리고 가지 분화가 적고 꽃이 100원짜리 이상 이렇게 크게 자란 애들이 감국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늘에 살짝 말렸다가 겨울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 요걸 따로 이렇게 뭐 쪄서 말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끓여서 말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뭐 녹차나 이런 것들처럼 덞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말렸다가 사용을 해도 큰 이제 불편 없이 이렇게 쉽게 말렸다가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국화의 계절. 그리고 감국도 그렇고 산국도 그렇고 이제 어린 잎과 순을 나물로도 이용을 합니다. 맑은 대쑥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맑은 대쑥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도 이제 비슷한데 그것도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어제 보여드린 그 산국과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 꽃의 그 개체수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요건 이제 이렇게 줄기가 몇 개 안 나와요. 그리고 꽃이 큼직큼직하니 아주 예쁘죠? 효능도 산국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엔 감국, 단국화,
감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